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볼보의 V60 크로스컨트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으로 약 5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 4.45mm로 약 55%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반대편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차량 하부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부분 상태 보실 텐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이 정도 상태라면 아주 A급의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실 텐데요, 현재 현가장치 쪽쭉 이렇게 둘러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현재 부식도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쭉 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도 보시면은 왼쪽과 비슷한데요, 현재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은 마감 처리 및 그리고 안쪽에 언더코팅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노일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노일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이고요, 미션 쪽도 현재 미세노일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겠습니다. 이쪽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하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편 운전석 쪽 보겠습니다. 현재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하고요,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4.38로 약 50에서 55%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반대편 쪽도 보시면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이 볼보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래쪽 하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내쪽 타이어 모두 5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요, 뒤쪽 머플러 부분 거의 신차급으로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없음 확인되셨고요, 이쪽에서 실시간으로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션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으므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볼보 차량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엔진오일 상태 보여드린 순서인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딥게이지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공식 서비스 센터를 찾으셔서 꼭 점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은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영상 속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현재 왼쪽에 보시면 냉각수 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냉각수 아주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엔진오일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것으로 엔진오일 상태 쭉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5만 5천 킬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차량 내부 옵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깨끗하게 잘 동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현재 1열 시트 두 좌석 모두 5열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은 버튼 시동 위치에 있고요, 현재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패드 시프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전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선루프 동작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동작되고 있고 다칠 때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옵션 짚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컨디션 상당히 A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트 쪽 보시면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로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센터 페시아 부분 보시면은 또 우드톤으로 디자인 들어가 있는데요. 도어 트림 쪽에도 동일한 디자인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세련된 모습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핸들 쪽도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로 전체적으로 아주 쾌적한 실내 환경 갖추고 있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쭉 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 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닛 쪽 보시면 스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화이트 톤 컬러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현재 그릴 부분,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보시면 백화 현상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바로 보여지고 있네요. 자,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겠습니다. 현재 사이드 쪽에 약간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만 확인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현재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에도 현재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넘어가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현재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현재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편 보실 텐데요. 반대편 휠 컨디션도 지금 사이드 쪽에만 살짝의 스크래치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주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과 앞좌석 도어 쪽에도 현재 돌팀이나 문콕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전체적으로 내외관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 아까 보여드렸듯이 머플러 부분도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였는데요.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